좋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 오우씨, 느낌이 좀 세다. 좋아요. 아침 식사로 또 먹고요. 지금도 버프 있던가? 빨리 낚아보자. 오오. 야, 빨리. 지금은 안 낚이네요, 아예. 시체질벽이요? 걱정 마십시오. 의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계단 지어가지고 1층엔 시체가 안 쌓일 수가 없어요. 여기로 좀비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단두대질 할 거라 어차피 쌓입니다, 시체는. 저기는 무조건 쌓이는 곳이고 2층에서 자야 돼요. 거점에서. 아니면 좀 더 길게 늘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질병 벗어나게끔 하고 자던가? 결국에 2층 짓는 게 제일 베스트죠. 난 인근을 쫓아서 합니다. 눈이 방금 떴지? 오케이.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호도 오기 전까지 도둑기 10개 모을 수 있겠는데? 뒤 좀요. 뒤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아이, 야 이것들 시체에서 나온 안경 시체로 다시 넣어버리자. 자연 쓰레기통. 안 따라오죠? 그거 한번 노려볼까? 차량 살짝? 유비 무한이니까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기름 빼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차량을 활용할 생각도 해야겠죠. 가방 나이스. 좋아요. 기름을 일단 뺍니다. 뒤 한번 확인하고 잡습니다. 떴어? 와, 마음에 든다. 일단 12시 목공 방송 준비. 이제 필요한 거는 나뭇가지인가 오히려? 근처 숲에서 덩굴이라도 배볼까? 일단 조심히 조사합시다. 오케이. 오우, 독버섯, 산딸기, 신선하네. 나이스 채집. 그래, 채집랩 올리려면은 저런 산딸기유를 줍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하죠. 산속에서 채집하는, 아니 숲속에서 채집하는 게 위험하긴 한데 꼭 필요하긴 하네요, 레벨 올리려면. 호도 언제인가요? 앞으로 이틀 뒤입니다. 5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부터 3일에 한 번씩 주기로 나옵니다. 야, 3일은 좀 힘들겠는데? 채집레벨 빨리 올려야겠다. 무기가 없어도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100마리로 시작해서 50마리씩 진가? 어, 빡세겠는데? 나 지금 필요하면 덩굴 필요하지. 덩굴. 근처에 덩굴 있으면 덩굴을 베야 되고요. 동시에 채집도 하죠. 좀비? 뭐야 이거? 당근? 웬 당근?
당근이지. 당근 씨앗이구나. 당근과 함께 당근 씨앗이 나오네. 아, 그랬었어? 당근 키울까? 여기 근데 덩쿨은 별로 없네, 맛있게도. 빠르게 목공 방송 보러 가죠. 당근이요, 빨리 자라진 않는데 그냥 두는 느낌으로 할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좀비 한 마리 있지 않았나? 뭐야,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 야, 방송 봐야 돼. 정말 땀을 많이 흘렸죠? 자리를 비운다고? 문이 없어. 그래, 빨리 목공 레벨. 좋아요. TV 아주 얌전히 잘 봐두면은 6렙까지 가능할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은 4일, 5일? 모공방송은 한 3개에서 4개 또는 5개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아슬아슬하겠는데?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리기 좀 힘들고 톱도 없어가지고 이 방법이 아니면 좀 어렵거든요? 레벨 올리는 거? 최대한 저거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몸무게는 오른다고 적혀있는데 쥐꾸리만큼 오르나 보구만. 오케이. 나 슬슬 근처에서 덩쿨이나 좀 얻어야겠는데? 덩쿨로 나뭇가지를 얻어야겠는데? 덩쿨. 여긴 또 덩쿨이 별로 없나? 이런 거 보면 시작 위치 나름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네요. 덩쿨이 있는 지형이 더 좋아. 덩쿨. 덩쿨에서 나뭇가지로 오고 나뭇가지로 도끼를 만드니까. 나무는 있는데 나뭇가지가 없네. 그래. 뭐죠? 돌멩이 일단 챙겨놔. 이쪽 흔들렸어요? 좀비 있니? 그냥 바람이 흔들렸니? 이러다가 물리면? 확실히 이 중에서 이러다가 뛰좀 나와서 물어 제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얌전히 조사한다고 냅두는 난이도가 아니라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와, 근처에 덩굴이 진짜 없다. 로즈우드가 나왔을지도 이러면 로즈우드 앤 덩쿠리치 물 한번 뜨죠. 너 혹시 덩쿨? 잡초, 나무. 여기 나무가 좀 빼곡한데 혹시? 에잇. 나무에다가 도끼를 쓰면은 분명 도끼가 부족해질 거라 좀 그렇고. 갔어? 돌도끼 2개. 그렇죠. 이끽처럼 생긴 게 많이 필요하죠. 아직 돌도끼 줍습니다. 뭐야 이거? 이건 노트인데? 팩이. 돌아요. 그리고 저기 펜딱에 있네요. 괜찮네.
좋아요. 이벤트 달달해. 생기고. 그래, 가방도 생긴 김에 좀 줄이자. 탁자는 뭐야, 또 필요하네? 분해를 살짝 하고요. 그렇지. 너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래쪽 서랍은 안 되네요. 아, 다 필요해, 토비. 와, 톱만 있으면은 목공은 만사 오케이인데 말이지. 덩쿨이라. 창고지터면 이벤트로 주지 않을까요? 오, 창고지터면 나오긴 하겠는데, 창고집? 세이프하우스 얘기하시는 건가? 세이프하우스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물자 꺼짐으로 하면 세이프하우스도 뭐 없어요. 완전 이벤트여야 되는데? 세이프하우스요? 저번에 물자 조정에는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세이프하우스는? 세이프하우스 이벤트는 물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CD에서도 물 발견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벤트 말고, 물건이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 말고, 그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우리의 친구, 저건 좀 챙기면 하지 않는가? 피아노 가능이자. 그런 이벤트는 지도만 가면 하지 않나요? 무슨 이벤트요? 준비. 아, 지도 이벤트? 지도에 뭐 적혀 있는 거? 그거는 있으려나? 지도에 세이프하우스 적혀 있는? 근데 그것도 여기 서랍에는 아마 안 들어갈걸요? 그것도 서랍에는 없고, 위에 물건이 놓아져 있는 경우? 보관함 안에는 차키 말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로는. 결국에 그런 뭐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 거는 물자 없음에 했을 때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내가 기댈 거는 채집으로 톱을 얻거나, 거기 안에 좀비가 템 두고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톱을 얻는다? 톱을 들고 나오는 좀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확률이 너무나도 낮아서 아마 있다고 해도 톱을 얻기 위해서 세이프하우스 찾으러 다니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근에 있는 좀비 다 잡아야 되기도 하고. 일단 덤볼 발견. 기대값 대비 보상이 너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쉣. 톱이 떨어질 확률은 없겠죠.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나마 그 이벤트로 노려야 될걸요? 차량에 떨어져 있는 톱? 이 서버? 일단 멀티는 아니니까 서버가 아니고 싱글이긴 한데. 아마 채집이 그나마 제일 현실적일 거예요? 이세 개요? 그렇죠. 세 개가 맞긴 하죠. 현실적으로는 채집으로 낮은 확률로 얻는 방법? 또는 아주 낮은 확률로 이벤트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채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면 되니까 시도는 좀 여러 번할수 있고요. 이벤트 집을 조사하려면은 인근에 띠좀하고 싸우면서 버텨내야 되죠. 무기가 내고도 다는 게 제일 큰 문제네요, 그때는. 일단 최대한 안전방으로 가보죠. 주변 조사하기. 또 문제인 게 나뭇가지도 문제네. 도주하고는 나름 쌓였는데 하필 여기 동굴이 없는 지형이어가지고 잘 안나오네요. 뭐야 이거? 도주가 슬슬 그러면은 장작으로 바꿔야겠다. 장작으로 바꿀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이걸로라도 더 노려보죠. 돌조하고는 나름 모였으니. 방금 눈 뜨지 않았어? 좀더 아래였나? 아닌가? 눈이 떴던 것 같은데. 잠깐만. 깜빡했다. 방송 시간이잖아. 재방송 있을 수도 있어. 야, TV를 제대로 껐나? 제발. TV야 꺼져 있어라. 아씨, 내가 켜놨네. 오늘 무슨 방송이더라? 채집만 아니면 되는데. 한번 8시에 채집하는 방송 시간이어가지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하면 좋은 시간이네? 18시? 지금 빠르게 낚시하죠. 없다. 빨리. 환자 찾아야 되네. 눈 왜 떴죠? 나래치지. 코드대 올 띠좀인가요? 10% 띠좀일 겁니다. 구더기는 필요 없고. 그대로니까. 창 오케이. 왜 여러 개가 떴지? 더 많이 만들 수 있던데? 아, 내가 판자 더 여러 개 가지고 있구나. 가방 안에 있었구나. 이런. 그래, 가방 안에 넣긴 했지. 한 번만 더 되니? 아씨, 이건 사라지네. 서하, 반갑습니다. 아씨, 창 만들어서 거점을 좀 쌓아놔야겠다. 무기로 써버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맞추네요. 낚시하죠. 으? 위에서 낚시하자, 안전하게. 앞쪽으로만 좀비가 오죠? 어잇? 당근 먹고 딸기도 먹고 악쇼. 와, 안 낚이잖아? 에잇. 딸기는 다 먹어버리고요. 어둡고부터 이제 잘 겁니다. 좋아요. 잠시만, 지금 낚시하면 잘 될지도? 아예 안 낚이는 시간대인가? 아씨, 안 낚이는 시간대다. 12시로 해야겠네. 12시에 다시 보자.
아니 이 근처에서 좀비를 계속 잡아놨는데 여기 또 왜 차 있어? 에이. 나뭇가지 방송부 준비하면서 빠르게 조사해보죠. 숲속으로 갈까? 조심. 저기 좀비 있었는데 방금? 완전 숲으로 들어가 보자. 아, 필요 없어. 와, 진짜 동굴이 없네요. 동굴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인데? 맥주병? 어? 가방! 좋아요. 어, 학교 가방으로 바꿀 때 됐지? 얘부터는 가방 취급해줍니다, 제가. 쓱? 뭘까요? 에이, 제비꽃? 아니 그리고 씨 정기한 구역에 다시 좀비가 또 차있네. 책가방이 학교가방 같은 급이라고요? 아 절대 아니죠. 두 배 차이 나지 않나요? 효율이? 아 씨 위험하네. 휴. 아, 여기 다른 지역이구나. 정리한 구역이 아니군요. 어쩐지 좀비가 많더라. 돌아가자. 무기를 낭비할 수 없어. 지금 도끼 몇 개나 낭비한 거야. 아 여긴 또 왜 좀비가? 어? 튀어요. 무기가 큰일이다. 이제 어떡하지? 내일이면은 100마리가 오는데? 큰일이 나버렸는데요? 무기 속 큰일이다. 영 끌었는데도 이 정도라고? 일단 빠르게 TV부터 보면서 생각해보죠. 웨포 아래쪽 창고요?
무기가 안 나오죠? 무자가 꽂혀 있기 때문에. 물자 없으면 창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12시 이제 낚이는 시간. 낚시 온? 지금이 아닌가? 18시였나? 아 18시에 다시 하자. 시간은 낭비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잠시만요. 몇 개나 있지? 창으로 잘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창으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잡히는 시간대 해야 됩니다. 낚시대를 만들었으면 더 잘 잡혔겠는데 물자가 없어도 못 만들고요. 이거는 된다. 그렇지. 일단 거점에서 등지고 싸울 준비도 합시다. 우린 끝났어. 아니야. 희망을 잃지 마. 갱발이 한 번이라도 막아보자. 좋아요. 창까지 연끌을 해야겠네요. 이거 도끼를 포기하고 아예 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어. 이거 이겁다. 근데 우울함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네. 무기 교체 시간이 굉장히 느릴 텐데. 어 눈 떴죠? 나뭇가지 고래. 이게 잔뜩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배고픔이 더 올랐고요. 살짝 모은 걸로 요리를 해볼까요? 제비꽃 배고픔 살짝 감소하네. 자 일단 뿌립니다. 얘도 뿌리고요. 판자 돌 조각으로 상 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 판자를 일단 두 개 정도만. 하나. 아씨 하나만에 사라진다고 돌 조각이? 운이 나빴다. 얘 컨디션 좋을 땐 여러 개 뽑던데. 하나 둘. 그리고 돌도끼로 만들고요. 다시 또 하나. 아 큰일났다. 운빨 만겜. 씨, 돌도끼 하나? 큰일인데? 18시 방송 빨리 보러 가죠. 그냥 큰일 났다. 오늘도 지옥같은 모드네요. 그쵸, 완전 지옥같은 세팅에서 하고 있죠. 미리가 깜깜한데? 가능한가? 농사하고 나무창이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걸로 좀 생활이 가능하고 덧붙여서 호드나이트로 100마리가 오기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됩니다. 뭐야 이번에? 뭐야? 아씨 이번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구나.
야, 지금 빨리 낚시라도 하자. 배라도 채운 다음에 싸울 준비해. 지금이 잘 낚이는 시간대던가? 그렇지. 낚인다. 유지해. 아, 근데 많이 낚이지 않네요. 레벨이 레벨인지라. 좀비 나오는 시간. 매우 좋지 않네요. 환자. 두 개? 이거 한 다섯 개만 더 깔고 제발 싸워야 돼. 나뭇가지. 그래, 일단 잡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로 배를 싹 채우고. 하루만이라도 막아보자. 며칠 버티기인가요? 며칠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한 번이라도 막고 싶네요. 100마리 호도 오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막아봐야겠는데? 야, 죽기 3일도 모자르겠다. 근데 그거 막고 나서도 미래가 없어서 일단 막는데 신경을 모두 가해보겠습니다. 나 쫙 먹을? 먹고 죽은 귀신이니 때까도 좋다는 말이 있지. 충분히 먹어라. 좋아요. 배고픔은 없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9시간 정도? 9시, 8시간 반이네요? 저기다가 더 짓는 시간이나 더 할애하겠습니다. 판자. 판자 나도 구해보자. 부지르면? 부지른 건 좋은데 뛰좀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뺑뺑 돌면서 부지르긴 좀 힘들고요. 거점에도 부지르면은 타버리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해도 불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건 차 타고 부지르고 뺑뺑이? 도저히 안되면 그 각을 볼까? 근데 그거 안 쓰고 웬만하면 막아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챙겨놓자. 2차일 거야 아마. 라기보단 뛰 좀 차로 깔아 뭉개고 이번은 그냥 넘기는 걸로 할까? 차 타서 뛰좀 일단 깔아 뭉개고 넘기는 거지. 나머지는 때려잡기. 일단 최대한 각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차 끌어도 되지 이제. 좋아요. 그쵸. 기름통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나온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됐어. 다 옮겼어. 한 김에 무거운 것도 여기다 좀 넣어둘까? 좀비랑 싸우기 전에 과적으로 체력 떨어져 있으면 더 싸우기 힘들겠지. 창 넣고요. 움직이는 침대 얻으셨나요? 네, 침대는 하나 얻었죠. 아이씨, 이거 보이니까 넣어놓자. 뭐야, 한 개 더 있었어? 뭐야, 개독이잖아. 돌 조각. 이숲 뒤져봐. 그래, 돌 조각으로 일단 하자. 돌멩이. 흔한 돌이 안 보인다. 얘들아, 이러지 마. 내가 무기가 많이 없어. 그래, 말로 하자. 위로 꺾어요? 안 되겠다. 급합니다. 무기 최대한 아끼죠. 금단의 기술을 쓰는데 낮은 확률로 골로 가니까 도박성입니다. 자, 집 하나 온 김에 환자 좀 털어 가야 되고요. 여기서 환자 좀 얻을 수 있니? 그렇지. 좋아요. 와, 잘 안 나오네. 일단 세 개. 다 부네. 어차피 TV 봐야 되는 시간이니까 귀찮지만 아래에 있는 것도 치우죠. 됐어요? 모드 크래프트 반갑다. 나이스. 됐어. 이 정도면 지을만하다. 목공도 레벨업. 힘조롭긴 한데 무기만 제외하면. 돌조각 하나만 더 얻죠. 혹시 돌조각 안 떨어져 있나?
앞으로 2시간 뒤야? 야, 급하다. 일단 지켰습니다. 뭐 부족해? 모순이 있는데 판자? 아, 판자가 부족하군요. 일단 무기 꺼내요. 남은 시간에 돌멩이 하나만 찾는다는 느낌으로 돌도끼 두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는 창으로 막다가 급할 때 돌도끼를 꺼내자. 쌓여서 오기 시작하면 돌도끼로 막아야 될 것 같아. 와, 없다 없어. 잠시만요. 2차 끌고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만. 돌조각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 제발. 뭐야? 아씨. 오, 제발. 그렇지. 그래. 그냥 달린다 이제. 뭐 좀 가기만 하자 일단. 결전의 시간이네요. 창 좀만 더 만들고 돌도끼 두 개. 창 여섯 개 일곱 개 하고 돌도끼 두 개로 막을 수 있을까? 큰일이네. 일단 가능하면 차를 근처에 대기시키죠. 외길이긴 한데 어떻게 각 나오면은 좀비 뚫고 차 타는 느낌으로 가자. 일단 봅시다. 이제 본론이에요. 도박을 살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나 지금 나뭇가지 가지고 있냐? 나뭇가지랑 판자 가지고 있네요. 한 번만 하고 돌도끼 하나를 만들자. 제발 한 번만이 없어주지 말아줘. 판자 하나를 창으로 만듭니다. 제발 없어지지 마. 아씨, 큰일났다. 한 번만이 없어졌다. 아, 이러면 돌도끼 하나예요. 도박 괜히 했나? 잠시만요. 좀비 오기 전에 빨리 차에서 저거라도 꺼내줘. 놈돌이 왔어. 와, 씨, 운이 너무 없는데? 좀만 더 이득 보고 하려고 했더니만. 꺼내요, 꺼내. 옵니다. 나한테 남은 건 돌도끼 하나야, 이제. 급할 때 쓸게. 나 초반에 적게 오겠지? 내고도 지금 달아져 있는 이거를 써서 막아내고요. 옵니다. 뛰줌이 먼저 오는구나. 가자. 바로? 바로 잡고요? 꺼내요? 좋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 대원망치 들고 오네. 잠깐만, 저 마침대 저거 죽이고 살짝 틈을 만든다면? 마침대 들고 왔다. 잠깐만요, 머리를 잘 써봐. 얘는 죽이지 마. 내 쪽으로 넘어왔을 때 죽여.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내가 여기도 죽을 수 있어. 잠시만, 마침대. 좋아요,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 디테일 자, 급하면 꺼내겠습니다. 막을 수 있겠는데? 마치테가 많이 해줄 겁니다. 하키 마스코도 내놔. 좋아요. 자, 이거 성공하면 가방 큰 것도 좀 들어오고. 자, 얘들 바로 안 오는데? 소리 한번 지를까? 괜히 저거 쌓여서 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이라도 직결시키는 게 나아. 들어와. 어? 잠깐만, 그래도 창이 꽤 단단한데? 야, 빨리 망치. 아, 도끼래, 도끼. 좋아요, 빨리 와 너희들도. 아, 저기 모여서 오잖아. 야, 소리 계속 질러야겠다. 창이 많이 버텨졌어요. 도끼야, 너도 보여줘. 그렇지, 안도대오. 잠깐 스톱, 마침대 등 뒤에. 좋아요, 서하 반갑습니다. 어, 역시 도끼야. 훨씬 내구도가 단단한 게 느껴지네요. 잠깐만, 밖에서 쟤들 모이고 있거든요? 쟤들이 더 이상하게 모이기 전에 돌아가요, 그 다음. 알아서 올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소리 내줬으면 충분하지. 지침. 빨리 바닥에 앉아서 휴식하면서 싸워요? 오, 형, 나이. 일어나고, 잡아. 다시 앉아. 이쪽이야. 포드나이트로 오는 애들이 꼭 제 위치를 완전히 알고 바로 오진 않네요. 뭉쳐도 오는 게 계획되어 있는 건가? 더 까다롭게? 앞에서 뭉쳐버려. 그게 더 저한테는 안 좋거든요? 좋아요. 야, 그래도 도끼 하나가 한 3-40발인 잡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도끼 좋네. 안두대 마스터, 오케이. 나한테 아직 마치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마치테 든든하다. 좋아요. 그리고 간만에 보네요. 다와 너희들. 뒤쪽은 먼저 왔을 테니까 겉좀 위조로 남아있겠죠? 마침대 있으면 창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거 고쳐졌습니다. 예전에 마침대로 무한창이 가능했는데 한 1년 몇 개월 전에 마지막 버그로 고쳐졌어요. 아니, 마지막 패치로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이거 그냥 좀비 잡는 데 쓰는 게 낫습니다.
온다. 아, 야야, 그거 부수치는 건 좀. 그걸 왜 부셔? 스톱! 야, 너희들 왜 뭉쳤어? 다시 와. 이것들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네. 오이. 저거 부서지면은 꽤 곤란하거든요. 불 피우는 도구가 폭한데 이거를 또 찾으러 여기로 나가는 순간 무기가 더 드는 거니까 결국 내 무기를 깎아먹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부서지는 순간 절대 안 돼. 일로 와, 일로 나한테 와. 좋아요. 휴,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씨, 다리 다쳤구나. 결국에 왼팔목이야? 그나마 다행이네. 안 다치고 못 베기지. 가죽 장갑 좋아요. 군용 배낭 두 개? 나이스, 훌륭합니다. 신발도 좋은 걸로. 아, 살만 나는데? 어? 반위기 흰색으로 갑니다. 반위슈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아니다, 검은색보다는 분홍색이 낫겠지. 이게 좀 더 희귀하네요. 시청자분들의 취향도 존중을 해드렸고요. 허리 가방 하나쯤? 아, 다달하네. 근데 무기는 안 나오네, 이거 말고는. 아쉽네. 골드, 그냥 빨간 도끼 하나 나오면은 확실히 시간이 많이 벌릴 텐데. 빨간 도끼 하나 나오면은 돌도끼 한 20개 모을 때까지 시간이 벌리죠. 오케이. 무기 하나 줬더니 더 줘 많은 걸 바란다고요? 여기서 무기 맛보니까 조금 배가 고파버리네. 창. 이제 물 좀 마셔야겠지? 일단은 웨이브는 막아낸 것 같네요. 100마리의 웨이브. 훌륭했어. 갑시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좀비들이 좀 있네? 잠깐만, 이건 좀 위험하거든요? 뛰어 좀 있는 세상인데. 안 그래도 소리 질러서 일로 오게 하죠. 저 호도로 구했죠? 야, 근데 담배는 안 주나? 와, 이렇게 잡았는데 담배는 안 나온 거야? 성냥하고 담배. 잠시만, 제대로 확인해보자. 나왔을 수도 있어. 시체에서 성냥과 담배 둘 다 나와야 담배를 피면서 우울을 살짝씩이라도 줄이거든요? 심지어 얘는 신경과민 단계까지 가서 공격력도 깎아먹습니다, 지금. 한 개는 펴야겠어. 우울을 쭉은 냅두더라도. 안 나오나? 소리 질러. 일로 와. 와, 근데 오늘 방송 다 놓쳤네. 하루가 마비되는구나. 이건. 잠시만. 그럼 재방송을 예상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TV를 다 꺼놓을까? 재방송을 노려야겠는데? 아, 치즈방송 한 번쯤 놓쳤겠다, 이거. 애들이 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강제적으로 재방송을 만들어야겠네. 여쪽에는 전기가 안 돌아와서 TV는 못 켜고.
일단 여기는 TV 꺼가지고 앞으로는 재방송을 노리죠. 어? 야야야야야야 일로와 일로. 아 그 뭐야 그거.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생존자 좀비 끝났다. 아 미래가 좀 밝아졌는데? 좋은 거 들고 와버리는데? 아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손도끼면은 야씨 돌도끼 몇 개를 충전할 때까지. 어? TV 꺼져있다. 야 너 혹시? 나이스 재방송. 나이스 내가 잘해놨네요. 미리 재방송을 예상한 건가? 좋아요. 아 이거 함정이잖아 근데. 아 채집은 하나 놓쳤나보네. 지금 함정이 나온 정도면. 여기는 좀비 없나? 다 온 건가? 아직 흩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함정이 만족하셔야죠. 하지만 함정할 여유는 없는걸. 호도 반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언제까지 물고기를 드시겠습니까?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물고기는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캐릭터 노안으로 죽을 때까지는 물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돼서 죽을 때까지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자. 배고프네. 낚시하자. 낚시는 하도에 중요한 거. 여기서 낚시하면 질병 걸려도 죽겠죠? 차 타고 좀 거리를 멀리 떨고 도가죠. 아 여기 모여있구나 또. 잡아야지. 야 오늘은 물고기 파티다. 잘했다. 어 잠깐 여기 좀 위험해요. 공격하는 텀에 와버리면은 박살납니다. 드럽게 안 죽어 왜 이렇게. 힘이 좀 없니? 오이 모도르 양치장이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낚시 레벨 오르면 그게 양치장이에요. 낚시 레벨이 진짜 깡패거든요? 뱉어도 죽을 만큼 물고기가 낚입니다. 낚시 레벨만 오르면 창 들어도. 이거 창 지금 낚시 레벨이 몇이죠? 이거 한 4, 5렙 찍으면은 장난 아니죠. 철사만 있으면 통발인데? 아 그것도 있긴 하죠. 통발도 되긴 하죠. 통발도 낚기는 한데 그래도 낚시 레벨이 깡패인 건 변함이 없다. 좀비 오나 안 오나. 딱 보고 있어. 와 잘 안 낚이네. 자도 되려나? 차에서 일단 잘까? 질병은 걸리겠지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낚시합시다. 걸렸죠? 좀 거리를 벌리고요. 일단 확실한 건 다음 웨이브 정도는 막을 수 있겠군요. 앞으로 다시 3일이야. 막는데 이제 이 하루를 썼고 나머지 이틀 동안 이득을 봐야 돼요. 오씨! 에이씨. 괜찮아, 긁힘이야. 어, 잠깐만. 헬기가 떠버렸네?